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요즘 인도나라는 참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쇼핑센터가 줄을 이어서 들어서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 품질이 높은 상품을 더 쉽게 이전보다 더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5, 6년 전에 인도에 살 때만 해도 상황은 많이 달랐습니다. 과일을 사서 먹으면 보통 실망을 합니다. 배나 사과가 참 생긴 것도 좀 자꾸 못생겼어요. 그리고 맛도 없어요. 이상하죠? 생긴 게 못생기면 맛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는 너무 물렁해서 입안에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물기가 없고 너무 퍼석해요. 그래서 마치 그냥 거품을 씹어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인도 시장에 일본 후지 사과가 간혹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먹었던 인도 사과는 뭐 비교할 수도 없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온 것이라 후지 사과는 비쌌습니다. 한 개에 1불이 넘었어요. 한 개에. 그 당시 인도 상황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과보다 최소한 한 10배, 15배가 더 비쌉니다. 그래도 인도 사과 10개, 15개 먹는 것보다 후지 사과 하나 먹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시장에 후지 사과가 나오면 큰맘 먹고 몇 개씩 사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수박이 있다면 여러분은 돈을 얼마 정도 내고 그 수박을 사 드시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수박. 일본 홋카이도에서 생산되는 덴수케 수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1년에 통틀어서 몇천 개밖에 재배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맛이 너무나 달고 너무나 특이해서 세상 다른 곳에 있는 어떤 수박이라도 이 수박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매년 수박철이 되면요, 이 덴수케 수박이 선보이는데 그냥 마켓에 선보이는 것이 아니고 경매장에 선보여진다고 합니다. 경매장을 통해서 판매가 돼요. 2008년도 지금부터 11년 전에 6월에는 하나가 덴수케 수박 하나가 6,300불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상 가장 비싼 수박이 되었어요. 이런 기록을 가진 수박이지만은 보통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죠. 하나에 그냥 250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이 싸죠? 자, 경매장에서 덴수케 수박이 하나씩 비싼 값에 팔릴 때마다 농부들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오를 것으로 그렇게 상상이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열매 중에 하나가 무화과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둘러보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선발해서 보냈죠. 그 사람들이 그 기름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보여주려고 따온 그 열매, 그 중에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옛날부터 무화과는 포도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부유함의 상징이었어요. 백성들이 제각기 집에서 자기 무화과 나무 그늘 안에서 자기 무화과를 따먹는 것이 평화로운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 말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화과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길을 가다가 지친 여행자들이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먹었던 대표적인 열매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는 빼놓을 수 없는 그 무화과 나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기적이 현대를 사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늘 함께 발견하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는 28장까지 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그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중대한 내용들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즉 왕으로 인정하며 환영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인들의 그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전 다윗 왕 시절에 맛보았던 그 나라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인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기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은 성전 청소를 하셨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타지에서 오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장사꾼들이 성전들에 진을 치고 상업을 했던 것입니다.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동물들을 팔았고요. 또 성전에 바칠 그 세금을 위해서 돈을 받고 줬기 때문에 그 성전들은 참으로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 유일한 장소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장사꾼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상인들의 그 이 모든 사람들도 주고받는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을 그 성전들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신앙적인 모습에 대한 주님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주님은 두 군데를 장소를 왕래하면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저녁에는 여기서 한 1, 2마일 정도 되는 베다니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셨죠. 하루는 주님께서 아침 일찍 출발을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이른 아침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직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 시장을 느끼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100%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런 욕구를 가지셨던 겁니다. 자, 그때 길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이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가까이 다가가서 찾아보셨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보기와는 달리 열매가 전혀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싱싱하게 보이던 무화과 나무는 그만 죽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 무화과 나무의 기적은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작은 문제거리를 제공합니다. 뭐 예수님의 말씀 그 때문에 나무가 시들어 죽은 것은 그 자체로는 뭐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아마 이제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기적을 수없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베드로와 동업자들은 뭐 그분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무수한 물고기를 잡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온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 자연세계는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를 시들어 죽게 만드신 것은 그렇게 큰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죠. 작은 기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은 그 가운데 이 무화과 나무의 기적처럼 특이한 것이 없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도 이룰 것이 없는 무화과 나무가 죽는 그 기적을 예수님이 이번에는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애꿎은 나무 한 그루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별 의미도 없이 그냥 희생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 미국에 사는 젊은이들에게는 이 기적이 상당히 거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동물을 마치 사람 대하듯이 하잖아요. 때로는 동물이 사람보다 더 나은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동물 자기 개에게 뭐 한마디 나쁜 말 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달려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수호하겠다고 그렇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위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국 사람들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런 무화과 나무를 죽이는 이런 기적은 현대인들에게 좀 문제의 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뜻에 대해서 교만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의 꼴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말 까마득하게 높으시고 정말 지혜로우신 또 의로우신 우리보다는 차원이 훨씬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참으로 먼지보다도 못하죠. 오늘도 새가족 교실에서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인간은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새가족으로 오신 한 분이 대답을 하셨어요. 먼지만도 못할 것 같다. 개미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깨우쳤다 하더라도 우리의 머리는 여전히 모래알같이 작습니다. 이런 머리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헤아리고 감히 판단하려고 나서는 것은요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아래 무조건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뜻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설사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도 자신이 만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권리를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왜 정당한지를 어느 누구에게 설명하실 필요도 전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인 바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무화과 나무의 이 기적은 별 의미가 없는 기적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셔서 그냥 분풀이를 그 아무런 죄가 없는 나무에게 그냥 쏟으신 건가요? 오늘 읽은 내용은 마가복음에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또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무화과 열매는요 여름 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부터 9월에 주로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잎사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 기간에 열매가 완전히 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때는 유월절 절기를 바로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 부활절과 이렇게 맞물려서 갑니다. 보통 4월이죠. 부활절은 봄입니다. 본격적으로 무화과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그런 계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자라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3월이나 4월이 되면 잎사귀가 나면서 또 때로는 잎사귀가 나기도 전에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작고 잘 익지 않았어 좀 그렇다 하더라도 먹을만하다고 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게 되면 풋 열매가 분명히 열리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작은 풋 열매라도 있을까 하고 찾으신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유난히 잎이 무성했어요. 아마도 수분이 충분한 지점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풋 열매라도 열리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유월절 시기에 잎사귀가 무성하게 나온 후에도 풋 열매가 하나도 나지 않은 나무라면 그 나무는 수확할 때가 되어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무였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기적은 주님께서 별 이유 없이 베푸신 기적이 아니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봄같이 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봄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어서 무화과 나무에서 풋 열매가 열릴 때에 농부의 마음은 기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하지만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에 타협되었던 거죠. 그래서 거짓된 우상에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고 호세아는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대치에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대로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각한 결과가 날 것이다 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로 이 무화과 나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위선적인 신앙을 정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선적인 신앙을 정죄하셨습니다. 자, 무화과나무의 기적은 일종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말로 이야기로 들려주는 그런 비유가 아니었죠. 실제로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실제의 비유였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무화과나무가 뜻하는 그 의미를 제자들이 더듬어 깨달아서 주님의 교훈을 발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소를 하셨죠. 성전들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몰아내셨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장소를 시장터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부패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그 측근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을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 당시에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들에서 상인들을 몰아내시고 올바른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실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분노했어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시는 것을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 대한 질투심 때문에 스스로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권력과 지위에 손상을 입히신 그 예수님을 미워했고요. 그 앞길을 분명히 가로막아야 한다라고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 황당한 내용으로 외치지 못하도록 하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측근들의 노여운 목소리에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주님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인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아이들의 입에서 능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원수들의 입을 막고 그들이 할 말이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편 구절을 여기서 인용하신 것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라는 그 자신의 뜻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뭐 거의 완벽한 수준의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물려받은 혈통을 신뢰했습니다. 아론 자손의 그 제사장들이잖아요. 또 자기들이 입고 다녔던 그 제사장의 거룩한 그 옷차림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들은 군림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손에서 짐승을 받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또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를 직접 만나보는 그 기회를 그들은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먼저 환영해 드려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위선적인 겉모습만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는 이 기적 속에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해서 제대로 된 무화과나무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쓸모가 없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혹시나 외형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잎사귀만 무성하다고 주님이 나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주님과 살아있는 진실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겉모습만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제사의 면회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진실된 신앙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닮아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만 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삶 속에 적용해서 이제는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위선적인 겉모습만의 신앙을 아주 역겨워하십니다. 주님의 그 두려운 정죄에 빠지지 마셔야 하는 거죠. 무성한 잎사귀만을 내세우는 위선은 버리고 열정과 순종으로 단장하는 참신앙의 마음들을 모두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성도라면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전달하십니다. 잎사귀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저주를 받고 그만 말라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또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줄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셨어요. 올바른 영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오랫동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께 영적으로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로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한 해만 더 보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에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져 있는 바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십자가를 지게 되실 그 마지막 주에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년 전에 이미 성전 청소를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성전 청소를 실행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태도에서는 도무지 변한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반역으로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시점에 이제 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으로서 버림받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지금 남겨두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불과 40년 만에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도리에 돈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완전하게 파괴가 되죠. 그리고 수십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남은 백성들은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 후 거의 200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이제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아들과 딸들로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매를 요구하셨던 주님은 우리에게서도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또다시 한 줄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성도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무의 본체시고 우리는 가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먼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거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선언이었죠. 또 예수님의 성전 청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데에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혀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덴숙개 수박은 맛있고 희귀하다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맺는 이 사랑의 열매는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한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곁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요약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열매 맺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넓은 마음으로서 또 깊은 예심으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만의 위선적인 가짜 신앙과는 이제 작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진짜 성도의 삶으로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이런 값진 영적인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복된 제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